자,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0년 5급 공채 3순환 13회 복동이 참여를 시작합니다. 전공계는 시험에 다한 번씩은 나왔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온 판례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공계는 특히 행정심판법 50조 1항 단서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항상 그렇진 않아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직근 상급기관이니까. 또 행정심판 심리 계속 중에 정보가 취합됐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50조 1항 단서에 당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직접 처분이 불가능한 그 사안에 항상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이니까 알아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장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게도 전문가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 인정 여부죠. 그리고 시민단체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비범인 사단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포함된다는 거. 정보공개 청구권 개념부터 먼저 써주는 거죠. 제5조 밝혀줘야 돼요. 가볍게 인정되느냐, 관련 판례. 판례를 써주는 게 비범인 사단, 재단이 포함되고,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는 부정했다. 거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포섭 잘했어요. 다음. 5조 1항에 국민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조 목적을 써줬네요. 그리고 3조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불복수단은 기본적으로 인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질문에 따라서는 비공개 결정이라면 이 부분에서 거부나 부작위니까 거부 처분일 때 특히 의무행위 소송도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점에 따라서 의무행위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질문에서 현행법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는 좀 논란이 있어요. 현행법의 해석상 인정하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언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취소송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거부 처분 승립 요건인데 법상 조리상 신청은 여기까지는 별로 논란이 없어요.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판례가 있다고 봤고, 그러면 신청한, 청구된 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일부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포섭 해주는 겁니다. 조문 포섭 아주 좋네요. 10조도 그렇고, 15조. 이두 조문을 포섭하는 게 여기에 플러스 가점입니다. 공개 방법을 신청서에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 쟁점 답안지에 있는 내용까지 써주면 완벽한 답안지가 됩니다. 거부처분 성립요건 개념에 맞게 사안포섭을 해준 거예요. 수미성은 좋습니다. 질문에 대답. 여기는 이제 기타 소송요건을 사안의 해결에다 같이 녹였네요. 괜찮습니다. 다음. 심판부상 권리구제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입시하는 분들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거부처분이면 취소 심판, 의무행위 심판 제기할 수 있고, 자, 사안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의무행위 심판은 처분 재결 또는 위원회 직접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실효적이다 써주면 됩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가 당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직접 처분 재결도 안 되고 50조 1항에 따른 위원회 직접 처분도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위원회가 항상 정보가 없다 또 이렇지는 않아요. 설문에서는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거부처분 취소심판보다는 의무행위심판이 보다 실효적이에요. 위원회 직접 처분 규정으로도 연결되고 가구대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간단히 적어줘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여기는 쟁점화시키지는 않았는데 배점에 따라서는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처분 뭐 여기는 지금 일단 배점에 비해서 쟁점이 많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언급했어요. 괜찮습니다. 인용재결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나오는데 인용재결 효력 여기까지 좋아요. 재처분 의무. 재처분 의무가 발생되는 근거를 밝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취소재결이면 49조 2항 심판법. 의무행위 심판이면 49조 3항.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분리하면 50조 1항 위원회 직접 처분에 연결되는 거죠. 얘는 위원회 직접 처분은 안 되기 때문에 50조의 2로 직접 가는 겁니다. 얘는 여기에서 가능한데 만약에 단서에 해당된다면 단서에 해당된다면 다시 해도 50조의 2로 갑니다.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으면 간접적 수단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조문 구조를 밝히는 게 여기서는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답안지를 쓸 때는 먼저 재처분 의무 발생의 근거 조문을 밝혀주고, 이런 재처분 의무를 불행할 때 50조 1 위원회 직접 처분, 50조 2 간접 강제로 넘어가는 논리 구조를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서는요, 거부 처분일 때는 취소 심판일 때와 의무행 심판일 때 경우의 수를 나눠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어요. 고득점 답안지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장의 당부. 뭐 여기다가 뭐저 써줘도 좋고요. 5조 해석론 들어갔습니다. 판례 써줬고요. 잘 썼네요. 일반적 전문공개 청구리 포함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설문, 비보인 산업 포함되고 설문 목적 불문한다. 결국 이렇게 키워드 싸움이에요. 키워드 싸움. 사내 경우 직접 쓰고 나중에 따라서, 물론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써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권리구제 방법. 조문대로 갔어요. 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행소송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언급해 주세요. 현행법상 해석상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니까.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한데, 그러면 특정 공개 방법에 대한 신청권이 있냐? 판례에 따르면 있다. 여기도 조문 잘 썼네요. 조문을 꼭 써주려고 노력해 줘야 됩니다. 거부처분의 성립 여부는 왜 나왔죠? 여기 이제 수미상으로 소결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소결 내용인 것 같아요. 기타 소송 요건. 이렇게 나누니까 보기 좋네요. 잘했습니다. 일문의 사항. 심판법상 구제수단, 쟁송수단 두개 가능하다 써주고, 가구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그 다음에 임시처분. 어우, 뭐, 잘 썼네요. 취소심판과 의무행심판이 가능하다. 보다 실효적인 쟁송수단과 관련해서 의무행심판은, 처분 재결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50조 1항에 따른 위원회 직접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적이자. 추가 점수를 더 드립니다. 뭐가 더 실효적인지 반드시 써줘야 돼요. 실효성 확보 수단. 수단만 논의를 했는데, 뭐, 상관없어요. 대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근거 조문을 밝히고, 위원회 직접 처분 50조 1항이든 심판부 50조 1항이든 간접적 수단인 간접강제 신청이든 재처분 의무 먼저 써주세요.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써주고 나서 재처분 의무 불행할 때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이렇게 써주면 더 논리적이겠네요. 재처분 의무만 빼놓으면 내용은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잘 쓰네요. 자, 거의 답안지가 비슷비슷한데, 국민의 의미, 전문의 청구권, 소결. 뭔가 여유롭게 썼는데, 띄어쓰기도 많이 하고. 쓸건또다 썼네요. 이런 답안지도 초기에는 아주 좋은 답안지예요. 물론 이제 소결 파트를 좀더 많이 쓰면 교수한테 어필은 되겠죠. 구제수단.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이게 지금 질문이 앞에서 갑자기 이걸로 첫 번째 주장 행정사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냥 조문으로 가면 되죠. 갑자기 좀 의아스럽게 좀 나왔는데. 그냥 정보공개법에 있는 거 그냥 써주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산문하고 헷갈려 버렸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음행소송 정도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소재의 적법성을 큰 목차로 잡으면 너무 다범목차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대상적격을 큰 목차로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정한 공개 방법, 관련된 판례 쓰고 사안포섭 들어갑니다. 기타 소송육, 이렇게보다는 기타로 그냥 묶어서 다 써버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한 부분만 좀 손을 댔으면 좋겠네요. 쟁송수단, 의무행심판, 거부처분 취소심판, 뭐가 실효적인지. 실효적인 부분은 꼭
한두 줄이라도 언급해 주세요. 가구재는 임시처분만 지금 썼는데, 안 되는 거왜안 된다고 써줘야죠. 집행정지와 31조 임시처분을 써주는데, 임시처분에 관해서 31조 3항에 보면 집행정지하고의 보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가능한지를 먼저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보충성 원칙 때문에. 실효성 확보 수단.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손을 봐야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재처분으로 발생 관련해서 근거 조문 밝히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49조 3항이 언급돼야죠. 왜냐면 49조 3항을 불행할 때 50조 1항 위원회 직접 처분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당해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설문으로는. 다만 갖고 있지 못하면 단서로 간다는 겁니다.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심판 심리하면서 정보가 취합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만 단서로 간다면 이러면서 50조 이 간접강제로 넘어가 줘야 돼요. 취소심판, 직접처분, 간접강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처분 의무의 근거조항을 안 밝히니까 조금 뭔가 논리가 하나 단계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부처분, 취소심판, 취소제기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49조 2항에서 인정된다. 그런데 위원회 직접처분 49조 3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언급을 명확하게 안 해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 외에는 상당히 다들 잘 썼습니다. 쟁점 놓치지 않았고요. 특히나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방금 봤던 것뿐만 아니라 뭐 6호의 다목이라든가 몇 가지를 좀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